거제도에 조금 싼 저렴한 숙소가 있을까 하고 지금 알아보는 중에. 가거든요. 아침에 오션뷰를 보면서 갈수 있는 숙소가 2만 원대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좋은데? 어우, 뷰 기가 막히죠? 여기가 거제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숙소입니다. 무려 가격이 22,000원대입니다. 바비큐 너무 할까? 주방도 있고, 실도 있고, 괜찮네. 시골 뷰 좋네요. 저는 이제 점심을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도 먹을 겸 해산물을 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숙소 위치에서 조금만 가도 바로 바닷가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서 바다를 보는 오션뷰도 좋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넉넉히 바다 볼 성격이 아니라서요. 진짜 거제도는 뷰 맛집이네. 뷰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는 거짓말이고, 큰일 났네. 주변에 별로 없어요. 집 같은 데 가서 먹고 싶은데, 걸어가야 되나? 정해서 먹을까? 아까 거기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 가격 괜찮은데.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안녕? 아, 또 나를 위한 의자가 있네. 아이고. 아, 좋다. 예, 여기서 시간 좀 때우다가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게 비빔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성게를 워낙 좋아하는데, 성게 특유의 향도 느껴지고, 그 같이 버무려지는 재료들이 양념이나 이런 게 맛있었어요. 반찬도 너무 정갈하게 나왔고요. 가장 아쉬운 단점은 양입니다. 양이 너무 적어요. 저는 일본에서 처음 배운 단어가 오오모리거든요. 곱빼기. 그래도 급한 불은 껐다고 이제 저는 배가 조금 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가 없죠. 오늘은 이제 숙소에 가서 물회랑 이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또 술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두 가지 소주를 먹을 건데, 요새 이제 음료수도 제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제로 슈가를 많이 먹거든요. 그 칠성사이다 제로 슈가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원 플러스 원인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소주도 지금 이제 제로 슈가 시대가 드디어 이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맛이 또 호불호가 갈린다라고는 하는데, 세로입니다. 이제 처음처럼 해서 만든 술인데요. 냄새는 술향 그대로 나요.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한번 마셔볼게요. 술은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로 슈가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번에 또 좋은 데이에서 또 제로 슈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맛이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건 맛만 간단히 볼 건데, 저는 이제 뭐가 더 맛있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니까. 술량은 많이 안 나요. 그냥 술량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는 단맛이 조금 덜해요. 근데 이거는 술맛이 많이 안 나요. 확실히 술향이라는 게덜 나서 훨씬 더 먹긴 편한 것 같아요. 조금 술을 쓴맛이나 그것을 아예 싫어하시고, 좀 단술 있잖아요. 그 술도. 그걸 먹을 때는 새로. 그다음에 그냥 아무 맛도 안 나고 깔끔하게 쓰지도 않고 좀 무취해 가까워요. 뭐가 딱 특징이 없거든요. 저라면 저는 좋은 데이 마실 겁니다. 좋은 데이가 훨씬 더 무난한 것 같아요. 양은 제가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자연산이겠죠?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엔 생선. 그다음에 이건 반찬. 크로우서. 이거는 제로 맥주. 어제 무리를 안 타신지 늦잠을 잤습니다. 원래 체크아웃이 11시인데 숙소도 하루도 연장을 하고 잠을 더 자고 지금 오후 2시인데 나왔습니다.